안녕하세요. 강주 충장로 헤어드레서 마이클입니다. 보통 사람들은 스크래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서 타투 같은 이미지로 클리퍼로 재현할 것입니다. 먼저 클리퍼 한 3mm, 4mm로 민 다음에 펜으로 형체를 이렇게 그립니다. 그리고 나서 클리퍼로 그림하고 똑같이 타투를 하는 겁니다. 타투를 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그림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것이 그런 모양이 나오게 그런 정말 꼼꼼하게 잘 해야 됩니다. 기본 형태가 그려지면 붓솔로 털어서 정확한 모양이 나오면 이제는 음영을 넣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작업입니다. 이런 작업은 입체 조각과 비슷하게 깎아내서 음영을 넣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작업입니다. 이 작업은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겠죠. 그럼 계속 한번 지켜보시죠. 음영을 어떻게 만드는지. 마무리 됐습니다.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